안녕하세요. 김대희입니다. 오늘은 최충격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그리고 궁금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말씀은 제 개인적인 최충격파의 치료 원리에 기초하여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내용과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 치료가 기존 치료에 비해서 효과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치료에 기반을 해서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신다면은 치료를 하시는 분이나 치료를 받는 분들에게 모두 유익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선은 먼저 의사 선생님들이나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환자들뿐만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해오시는 질문인데요. 첫 번째로, 최충격파는 과연 효과가 있는 치료인가에 대한 대답을 드리겠고요. 최충격파의 치료 원리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 출간하는 책에 기초하여 그 원리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것인데, 최충격파를 하다 보면 많은 통증이 유발됩니다. 그럼 과연 최충격파는 이렇게 아프게 치료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충격파의 적정한 치료 주기, 그리고 언제까지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종종 물어보시는데, 최충격파는 과연 석회를 깰수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충격파를 치료받을 때, 운동이나 일을 해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증 치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테로이드 주사 및 프롤로 주사, 최충격파의 치료 원리를 살펴봄으로써 과연 최충격파가 다른 주사 치료와 비교하여 효과가 있을 만한 치료인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 몸에 발생하는 여러 통증 중 근육에 의한 통증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상이 있는 좌측에 힘줄이 붙는 자리에 표시를 해놨고요. 그런데 환자가 통증을 여기서 느끼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상을 유발하는, 즉 통증의 원인이 되는 부위는 우측에 근육부에 이렇게 검게 표시된 근육부에 섬유성 변화를 표현한 것이고요. 이거를 다시 이렇게 모형으로 만약 어떠한 줄에 무거운 물체가 매달려 있을 때이 줄이 손상이 되고 끊어질 수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치료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아픈 이 부위에 주사를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주사 약제가 만약에 스테로이드라면은 이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힘줄의 근본적 치료를 유도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아프지 않게, 즉 아픈 곳이 없는 것처럼 가려주는 효과만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 힘줄이 끊어질 수 있는 위험도가, 즉 주사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프롤로 치료는 이 부위를 강화시키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롤로의 약제는 여러 가지 약제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약제들을 일일이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러한 약제를 사용하여 이렇게 손상이 된이 부위에 주사 약제를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정상 조직과는 다르지만 비슷한 섬유성 조직들이 이상 부위를 이렇게 둘러싸게 되고요. 이러므로써 이 부위가 좀더 강화되게 해주는 강화요법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충격파의 치료 원리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에 두 치료가 이렇게 통증이 있었던 부위, 즉 손상이 있었던 부위에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최충격파는 근육에 통증을 유발시키는 원인 부위에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섬유화가 발생하여 단축이 발생한 이 부위를 찾아서 최충격파를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근육의 단축이 완화가 되고 이로 인해서 장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장력이 감소하게 되면은 통증 부위로 가는 장력이 감소하여 이런 자극 증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통증이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추가로 이와 같이 집중형 방식, 포커스 방식을 이용해서 이상 부위를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 부위에 삼출물을 제거할 수가 있고 또한 혈류 증가를 조장하여 프롤로와 같은 강화 치료의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절하게 방사형과 집중형을 사용해서 치료를 한다면은 다른 주사요법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치료했던 최충격파가 한계를 보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이렇게 좌측에 힘줄 부위에 통증이 유발이 되었습니다. 이 원인은 우측의 근육의 섬유화에 의한 단축인데, 과거의 치료는 이 아픈 부위, 이 부위에 최충격파를 가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이 힘없는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에 충격파를 가하기 때문에 이 부위가 오히려 더 아프고 더 힘들어진 그러한 역효과를 발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용하는 최충격파 치료법은 기존 방식과는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아픈 부위에 대해서는 치료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치료만을 가하고요. 근육이 섬유화하여 짧아진 이 부위, 즉 이렇게 시커먼 나쁜 놈들에 대해서 최충격파를 가해서 장력을 감소시켜 줌으로써 원래 통증 부위에 가해지는 장력을 감소하게 하여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충격파의 적정 주기와 언제까지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최충격파의 적정 주기는 사실 의사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환자의 경우 3일 내지 4일 간격으로 최충격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운동을 좋아하시거나 일을 꼭 빨리 복직을 해야 되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 주기를 조금 더 짧게 가져가면서 치료를 좀더 빨리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경우는 2일 간격으로 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최충격파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큰 부작용이 없는 치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번 치료를 받더라도 크게 문제는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단, 그런 가성비를 따졌을 때 적정한 치료 주기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3일 정도가 가장 적당한 치료 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개인적으로는 3회 내지 5회를 기본 치료 프로토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환자분 같은 경우는 1회 치료에 그 다음 내원시 치료를 해보면은 통증이 최충격파에 의해서 유발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두 번의 치료로 치료를 마감을 하게 되겠고요. 반대로 어떠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섬유성 변화가 매우 심하신 분들, 특히 그런 분들에서는 이게 치료가 빨리 이루어지지가 않는데 그런 경우는 뭐 5회에서 10회까지 치료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치료를 마치는 시점은 일단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즉, 증상 호전, 통증이 없어야 된 경우에 치료를 마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과연 최 충격파가 엑스레이상에서 보이는 이러한 석회를 깰수 있을지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석회를 깨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깨에 대해서 주사 치료도 하고 수술적 치료도 하지만 실제 우리가 주사 치료에서 이 석회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는 이 석회가 말랑말랑한 흡수기에만 주사기를 통해서 이거를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석회가 조금은 흡수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는 생각되지만 실제로 이거를 돌을 깨듯이 깰수 있는 치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제게 강의를 들었던 선생님께서 제게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제가 설명드린 방법으로 최충격파 치료를 하고 나서 환자들의 증상은 매우 호전되는 아주 좋은 결과를 보였지만 일부의 환자에서 너무 통증이 심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특히 기존에 했던 치료법과 다르게 치료한 부위에서 만지기도 힘들 정도의 통증이 유발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의문을 표해 오셨는데요. 여기가 지금 위치가 허벅지의 외측 부위입니다. 잘 보시면은 이 멍이 들어 있고요. 이 멍은 실제 환자가 생긴 그런 멍이 아니고 제가 치료를 한 후에 발생한 멍이 이렇게 든 거고요. 그 옆쪽을 보시면은 아주 작은 혈관들이 만들어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최충격파가 매우 좋은 효과를 내는 환자들 중에 이렇게 작은 혈관들이 만들어진 이런 환자들에서 좋은 효과를 내는데 이 경우는 이 피부 밑으로 근육 사이에 있는 페이시아라고 하는 근막층에서 혈액순환이 방해를 받으면서 이렇게 기능을 하지 않는 좋지 않은 이런 혈관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위를 최충파로 치료를 하게 되면은 그 압력에 의해서 이런 혈관들이 파괴되면서 이렇게 멍이 드는 거고요. 근막의 페이시아층에서 이게 파괴가 같이 일어나면서 그 부위가 일시적으로 붓고 만졌을 때 매우 심한 통증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환자들의 특징을 보면은 만져서는 아픈데 걸을 때나 일을 할 때, 운동을 할 때는 훨씬 더 편해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전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 계속 치료를 시행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합병증이 일어날 정도의 치료를 하는 게 과연 옳은 치료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느 정도의 통증은 유발이 되고 섬유화된 이런 안 좋은 조직들이 파괴될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가 투여가 돼야지 어느 정도의 통증은 유발할 것을 감수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환자분들이 너무 아파라 하신 경우에는 치료의 횟수를 좀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좀더 약한 힘으로 좀더 낮은 압력을 가하면서 치료를 해주면은 부작용은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은 병원을 내원해야 하는 치료 횟수는 증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최충격파를 하는 동안 운동을 또는 일을 해도 되는지 환자들이 많이 여쭤보십니다. 대부분의 많은 병원들에서는 통증이 있을 때 쉬어야 된다 하시면서 어떤 경우는 깁스를 해서 환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처치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최충격파를 하는 동안에 적당한 운동은 오히려 치료 효과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몇몇 논문에서 그 결과가 운동을 하는 경우 더 좋은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치료를 해보면은 실제 운동을 조금씩 하시면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좀더
치료 결과가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기를, 운동을 하셔도 되는데 평상시 내가 했던 운동량의 50% 정도만 운동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을 하시는 경우도 너무 무리해서 일은 하지 마시고 최대한 조금 아끼면서 일은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최충격파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질문사항 같은 게 있으면 제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충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